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꿈을 자주 꾸십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이 발달한 현대의 사회에 그 어떤 분야 중에서도 그 발전 속도, 그 어떤 해석의 속도, 그 수준이 굉장히 더딘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만은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유선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했다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전화기로 통화를 가장 최초로 한 날짜가 1876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치면 약 150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 1973년도 그때에는 최초의 무선 전화기가 개발되었다라고 합니다. 전화기라고 하는 발명품이 세상에 등장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선이 없이 무선으로 통화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로부터 34년 뒤인 2007년에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어떤 시작, 대중화를 만들어낸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약 150년 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제품, 그러한 발명품, 전화기라고 하는 이 제품으로는요, 이제는 한 150년 만에 그 본연의 목적을 초월하여 다양한 기능들, 또 그것의 어떤 그것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었던 어떠한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해서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약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목소리를 주고받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었던 전화기가 이제는 여러 가지 휴대성과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바로 이 휴대폰, 전화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화면을 접었다 펴기도 하고 앞으로 개발 예정 중이라고 하죠. 뭐 롤러블이라고 해서 이제 둘둘 말리는 그런 스마트폰도 개발이 될 것이라 합니다. 15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컴퓨터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수치로 변환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약 50년 전에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킬 때 썼던 슈퍼컴퓨터보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 컴퓨터가 약 10만 배 정도의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50년 전에는 인류의 어떤 지구에서 달까지 우주 여행을 하던 그 기능을 하던 컴퓨터보다 지금 약 10만 배나 더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가 잘 때 이제 꾸는 이런 꿈을 해석하는 기술이나 그 꿈을 분석하는 능력들은요, 어떤 역사가 기록으로 남겨진 5천년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크게 발전한 부분이 없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그 기술은 둘째치고 꿈을 왜 꾸는지, 꿈을 언제 꾸게 되는지,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주게 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발전한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분명하게 무엇이 있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오늘날의 이 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연구자들조차 이러이러한 근거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꿈에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추측할 수 있는 가설들은 세워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증명은 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꿈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못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도 엄청나게 쓰이고 있으며 꿈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중근동 지역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신의 계시가 지도자 혹은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 꿈으로 나타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나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은 오늘날의 시대나 성경 속의 시대나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새벽의 시간 동안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는지, 또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선요, 성경 다니엘서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락당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참으로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놓치고 넘어가기 쉬운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 함께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떠냐면 1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왕의 세력, 바벨론 땅 그 군대가 너무 강성하여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에워싸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실제로는 바벨론의 능력, 느부갓네살 왕의 힘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얼마나 강력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후반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요, 후반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쟁에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취하여 돌아간 것입니다. 완전한 바벨론의 승리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2절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반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공중의 새도 떨어지지 않으며 들의 백합화도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명령하며 그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유다에서 데리고 온 포로들을 그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움직이고 명령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또 왕이 지정하여, 또 왕이 말한 대로 왕 앞에 서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시각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장의 내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심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여 주셨을까요? 제가 다니엘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다니엘을 포로된 자로 만들고 바벨론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2장 첫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1장의 첫째 모습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는 정복자의 위엄 있는 모습 그렇게 등장했던 것과는 달리 2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번민하고 있다고 나와 있나요? 그가 꾼 꿈 때문이죠. 통제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꿈 때문에 이는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마음의 번민을 해결하기 위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 그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한다. 여기에서 성경은요 왕의 번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신분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사실 다니엘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요 성경은 이 어떤 사람들의 직업을 공통적으로 해서 지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박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냥 통칭해서 지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직업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7장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그때 바로가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요술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부른 사람들이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 이들 애굽의 요술사들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과 또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 즉 모세와 아론과 애굽의 요술사들 사이에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애굽의 수많은 술객들과 마술사들, 그 현인들은 아무런 능력,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지혜자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아무리 다양한 방면에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바벨론의 능력자들, 지혜자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섰을 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왕의 이 명령, 왕의 이 말에 대한 지혜자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왕께서 꾸신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명령합니다. 너희가 내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또 약속하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큰 영광을 나에게 받을 것이다. 자,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왕에게 선물과 상과 큰 어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상, 이러한 어떤 선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과 해석을 알아내지 못했을 때 자기들이 받을 그 처벌, 그 벌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은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청하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일을 해냈을 때 아무리 큰 상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창세기 41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왕의 경우처럼 어떠한 꿈을 꿨는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이야기해주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설명하라라고 물어보았다면 이 지혜자들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꿈의 해석이야 뭐 지금 당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그 해석을 들은 왕은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지혜자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왕이 꾼 꿈 자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로 만들어내거나 지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말한다고 했을 때 왕이 내가 기억이 났는데 이 꿈이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들은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 앞에서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신 뒤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인 다니엘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인간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막강한 군대로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조차 그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그 자신이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능력한 모습이죠. 그리고 9절 말씀과 같이 그의 신하들 지혜자들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분노 또한 이 왕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통제하에 자신의 능력하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향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해석할 수가 없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 제국의 왕의 자리에 올라있는 이 사람이 불안함과 번민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대 규모의 제국,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왕,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지혜자들, 즉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한 존재들처럼 여겨졌던 이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으로서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나타나 보이고 있는 모습, 그 현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입술로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증명되고 있을까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꿈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통제할 수 없는 그 요소들에 의해서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짚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시각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타나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될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세상의 시각, 세상의 시선에 눈과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